2020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왜 대한민국은 잘 살지만 시시한 나라인가? 왜 우스운 나라인가? 이걸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못내미 정권이 되고 있는가? 이게 부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난게 박지원 국정원장의 큰형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국정원장이 남북정세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큰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 박 원장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형님을 아버님처럼 따랐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뭐 그런 설명도 있고요. 근데 이 뉴스 소스를 보니까 여권 관계자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이 삼류 국가라고 삼류 국가를 증명하는 거로 봅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은 모든 것이 좀 베일에 가려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근데 그분의 많은 게 드러나게 되면은 적이나 경쟁국이 아주 공작하기 좋아져요. 이분의 형이 미국에 있다, 이분의 동생이 어디 있다, 가족이 어디 있다, 이거 다 거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형님이 돌아가신 거는 굉장히 안된 일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국가를 위해서 좀 감출 때는 감춰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박지원 원장이 스스로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권 관계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의 큰형 박정원 씨가 3일 미국 요양원에서 86세로 별세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국가를 하자고 운영하자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거 북한이 알고 뭐가 알면요. 다 타고 들어가서 아주 공작하기 좋습니다. 미국도 한국 가끔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또는 뭐 정보부 이런 직원들은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 주요 지휘관들도 그분들의 신상 정보 자체가 3급 비밀이잖아요. 근데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 가족 일들이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죠. 이게 삼류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잘 살지만 삼류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고 왔다는 북한 통지문은 하룻밤 사이에 문구가 바뀌었죠. 그건 제가 조목조목 설명했죠. 나와서 설명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박지원 씨 보고. 당신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청와대 앞하고 북한 노동당이 보낸 게 그렇게 또 문장이 바뀝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친서가 됩니까? 그걸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또뭐 북한이 사과했다고 뒤로 나자빠집니까? 한심한 문재인 정부가 되는 거지. 제가 문재인 정부가 왜 답답한지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9월 21일 날 정오 때쯤에 우리 어업지도선에 있던 이모 씨가 사라진 게 확인됐죠. 그가 이제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당직을 사야 되는데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점심 먹는 시간에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 갔지 하고 찾다 보니까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찾았지만은 국방부가 해군이 뭐 어선과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정밀수색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2일 날 오후 3시 40분께 우리 군37 부대죠. 통신 감청을 통해서 10분 전쯤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이 씨를 발견했다. 이런 걸 통신하는 걸 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확인했더니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병된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됐기 때문에 6시 36분에 청와대가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한민국에 또, 아까 박지원 씨가 개인적인 게다 드러, 스스로 여권 사람이 드러내듯이 이또 그런 맹점과 같은 게또 드러납니다. 이걸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았다는 거는 비밀 유지에서 통신을 하게 된 북한도 감청을 하니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비서,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다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 영어로 얘기하면 참모라고도 할수 있어요. 스태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정권들이 없어요.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뭡니까? 위기센터인가요? 거기서 받았다는 거죠. 국방부로부터. 근데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대통령한테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모르는데 저는 알려야 정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6시간이 지난 9시 40분쯤에 북한 해군의 단속정이 나타나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사격을 가해서 이번에 주호영 야당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7.62mm 총을 쏴서 사살을 했죠. 그리고 밤 10시 10분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그 시신에 연유는 연료 기름, 그 주호영 씨가 밝혔는데 그걸 뿌리고 태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대통령한테 알렸냐? 안 알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자정 무렵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던 거죠. 10시 30분에 이제 시신을 훼손된 거를 확인하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국방부가 다시 청와대 위기센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노영민 실장,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 별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이 예정대로 녹화한 게 방송이 유엔선 나가고, 그 다음에 해가 완전히 밝은 8시 30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훈 실장들과 더불어 대통령께 이러한 사실을 처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맹점.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군조직은, 국가조직은 군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민간이 할수 있어요. 민간이 더 잘합니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는 건가? 안보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수 있도록 국민을 지켜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현대 국가에 의해서는 복지가 추가됐습니다. 복지. 노후까지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거. 기본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거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 국민이 나쁜 짓을 했던, 좋은 짓을 했던 지켜주고 나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 사법권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게 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방부 발표대로 월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민을 저렇게 무참하게 사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걸 지켜주는 걸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누가 합니까? 군으로 해야 되죠. 군 최고 사령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잠잤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지원 씨 개인적인 문제가 저렇게 여권 관계자가 나불나불 되는 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조직은요, 커맨더하고 스텝. 지휘부는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싸우는 전투부대가 있는 거고, 보급부대가 있는 거고, 교육부대가 있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커맨더가 사령관이 모든 걸다 결정을 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게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군이 참모제도를 도입해서 인사, 군수, 정보, 작전 이렇게 나눠갖고, 그 분야에 쫙 현실을 파악해서 베스트한을 내간다. 이걸 종합해서 사령관에게 경의하면 사령관이 자기 아이디어를 보태하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현대전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텝을 우리말로 참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나가는 참모들이 모든 부대, 대대 이상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모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뭐라 그래요? 참모장. 그걸 칩 오브 스텝, 영어로. 칩 오브 스텝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그다음에 마지막 육해공군에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육군의 최고 사령관은 뭐, 육군 사령관 일해야 될거 아닙니까? 최고 지휘장. 근데 육군은 육군 참모총장 그래요. 왜 그런다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을 Chief of Staff of Army 그럽니다. 해군도 마찬가지로 Navy 그러고 Chief of Staff입니다. 뭐 Chief of Naval Operation 그렇게 설명하는데 뭐 그게 그겁니다. 스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은 사실은 참모장과 똑같은 겁니다. 각 부대마다 있는. 근데 제일 높기 때문에 총장 하나 더 넣어준 거죠. 그럼 육해공군은 사령관이 없잖아요. 사령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이고 그 참모장이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인 거고 그 밑에 인사, 정보, 작전, 기획 뭐 이런 참모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야전군이 있으면 거기에 또 사령관이 있고, 참모장이 있고, 인사정보작전 이렇게 참모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군단이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커맨더입니다. 그럼 그 밑에 참모장이 있어야 되겠죠. 큰 조직이니까 참모총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참모총장이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우리는 비서실장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참모총장이 미국에서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보좌관, 비서관들이 다 스텝입니다. 스텝 등급이 높으면 뭐 스텝 1, 낮으면 2 이렇게 그런 차이 있을지 몰라도 다 스텝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도 별 차, 의원내각제 국자도 국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에 국방에서 보고를 했다. 그럼 위기관리실에서 받았다. 누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안 하면은 이거 국가가 아닌 겁니다. 국가의 총사령관인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고 스태프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가 천안함 사건 때 그것도 빨랐지. 바로 했으니까. 그때는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인 생일잔치 하다가 바로 이제 저녁에 10시쯤인가 격침됐다는 걸 듣고 이제 뛰어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좋지는 못했지만 사령관이 알고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세월호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가 그렇게 다퉜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떠들었던 세력이 권력을 잡고도 사람이 죽고도 밤을 꼬박 넘기고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게 비정상이란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세월을 그렇게 씹어댄 세력이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 꼴이니까. 그러면 그게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의 통수권자가 해야 될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시신이라도 갖고 나오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갔다 그러면 무슨 연유로 갔던 그 사람을 데려오는 노력을 했었어요. 자, 그건 누구로 합니까? 그건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수권자는 군인들한테 너 사지에 가서 네 목숨 버리고 저 사람 구해와 하는 그런 역할을 지시를 할수 있어야 돼. 그게 통수권입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6시간 동안 그 사람이 북한에 살아있는 동안 전혀 못했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하룻밤 넘기고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붕괴돼 있는, 정부가 무력화돼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목함질의 사건 때는 K-55 자주포라도 쏘게 나중에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북한에서 무슨 편지가 왔다 그러는데 그 편지가 하룻밤 사이에 작구가 바뀝니다. 그건 제가 찾아냈죠. 엉터리란 얘기죠. 근데 그걸 믿고 북한이 사과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대통령 꼭꼭 숨어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비서들은요. 대통령이 혹시 경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보호만 하는 거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보좌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워야 될 박지원 씨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슈프림 커맨더, 최고 사령관이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아무 행동도 못하고, 이게 국가가 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놓고 그 창피한 걸 억누르기 위해서 그 이모 씨가 북한으로 자진해서 갔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 국민을 죽였으면 거기서 한방 때려야 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우습게 보던 일본도 자기네 국민들을 대만으로 끌고 가서 죽이니까 1800년대에 쫓아가서 대만을 점령해 버렸었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믿고 메이지를 지지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뭐 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보여줘야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응? 국민 보호가 국가의 정부의 기본 임무인데 그걸 못 해놓고 핑계가 많아. 그리고 뭔가 시위가 커질 것 같으니까 뭐 방역 때문이라고 하면서 죄인상성을 쌓아갖고 이렇게 쫙 틀어막고 가요. 이렇게 하면 정부의 붕괴가 이어지고, 정부의 붕괴가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붕괴가 이어집니다. 잘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송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언론인 중에서 뭐 어떻게 누구한테 매수돼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그랬죠.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런 사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보호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입니다. 그 스태프들이 스태프 역할을 못하고 하면 그것도 잘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 합참 의장이, 자,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원래 군에서는 우다라는 게 있어요. 적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오브저베이션, 지켜보다가 오리엔테이션, 아, 이놈들이 일로 가는구나 판단이 되면, 방향이 판단되면, 그다음에 그 디시전, 아, 우린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액션, OODA라, 우다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액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액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획이 이게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커맨더한테 전달해서 선택이 되면 액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갖춰놔야 돼요. 자, 이번 같이 이제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갔다 그럴 때 그걸 구해오는 걸 누가 해야 되냐? 특수부대가 할 수밖에 없어요. 특수부대 누가 합니까? 육군의 특전사가 하거나 해군의 특전여단이 하는 거죠. UDT. 육군에는 스페셜 포스 커맨드, SFC, UDT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거겠죠. 뭐 해병 특수수색대도 할수 있지만 그건 조금 다르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공수로 가서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시신을 갖고 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구치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잠수정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쿠터, 추진기 타고 들어가서 구해 올 수도 있고, 아, 그것도 안 되면 한번 보복을 하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옛날에 유지했던 게 뭡니까? 그게 HID라는 겁니다. 해군에서는 UDU라는 부대를 유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특전사나 UDT보다도 더 특수작전을 잘하는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훈련시켜서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개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돈을 받고 하는 거죠. 특수임무만 수행하는 거죠. 단권으로. 그게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대를 유지했는데 그것도 지금 뭐이 정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해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보내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지켜줄 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더러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정보기관은 훨씬 더 신비스러워야 되고 북한 노동당이 보낸 무슨 뭐 이상한 통지문을 갖고 뭐 김정은이 사과했다 이런 구라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이거는요 진짜 정보 쓰레기입니다. 이건 박지원 씨가 만약 이거 들고 왔다 그러면 이건 기레기 정도가 아닙니다. 정보 쓰레기입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개인 사상을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원세훈 원장이 있을 때 저분이 자꾸 국정원에 같이 있으면 그 안에 국정원 관사가 있거든요. 원장 관사. 거기 있으면 답답해요. 제가 그걸 그 전에 이제 뭐 국정사라는 절에 지닌 주지스님의 대모산에 있거든요. 비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내야 돼요. 오로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원세훈 씨는 어떻게 했어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 하니까 자기네 그 안가라고 할수 있는 거길 자꾸 사용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세훈 씨도 정통 정보맨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정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니 안보실이니 이건 다 스텝이고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깨워야 됩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뽑아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뛰라고 뽑아준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아무도 못 깨워. 알려주지도 못해. 그럼 뭐하러 대통령 뽑았냐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시켜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죽었는데 공무원 노조라는 조직이 입도 뻥긋 못하고 한번 성명 발표하면서 정부도 욕하고 북한도 양비론 가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 조직을 읽어보면 복지 빨아먹기만 하겠다는 의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이 뭐가 왜 필요하냐 이거야.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중에 뭐 여당도 말할 거 없지만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정당이란 정의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왜 입도 뻥긋 못하냐 이거예요. 에? 이런 정당들이 왜 대한민국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따지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겁니다. 저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커맨더다. 커맨더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커맨더 오브 코리안 포시스. 한국군 최고사령관, 한국의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스텝을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군의 스텝을, 국회공무원의 스텝을 갖고 있고 참모를. 그 다음에 비서실의 참모를 갖고 있는데 그걸 딱 듣고 결정을 해서 국민을 구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국민이 잘못한 사람이면 구해온다면 우리 사법권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죠. 이걸 방기해놓고 그 사람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발뺌을, 그 대통령도 입도 뻥긋 못해. 옆에서 만들어주고 말이야. 박지원 실장이 형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공개하고 떠드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나라 만들려고 지금 정권 잡은 겁니까? 엉터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로 대한민국 가면 안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원장이 형님이 돌아가신 거 굉장히 애석하고 저도 조의를 포함합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정보기관장이 돼갖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요, 나라 망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갖고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밤 편안히 자고 주무시고 그러면 대한민국 망조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차단한 세력들이 많다,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야죠. 일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뽑아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은 지금 대통령 시스템을 바꾸고 국정원 시스템을 정상화해라.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안에 진보와 보수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큰 개념으로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박지원 실장 원장한테 우리가 봉급 주는 거고요. 국정원 직원들 봉급 주는 거고, 청와대 위기안보센터 봉급 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우리 봉급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국민의 머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도록 국민들이 해야 되고, 공무원 노조에 회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노조 제대로 하라. 우리 공무원 희생되는데 이게 뭐 하냐? 국회의원 회비 세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의당 너희는 뭐 하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아주 잘못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사령관 어디 갔냐? 이제는 문재인이 대답하라. 박지원이 대답하라. 제 주제는 이겁니다. 감사합니다.